안녕하세요. 써니 유치원의 써니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과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입학식이 곧 다가올 텐데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싶다. 학기 초부터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신뢰감을 쌓고 싶다는 선생님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다양한 서류 폼들이 예시로 나오는데 그 모든 폼들을 선생님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게 공유할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쉬워지는 유아교사의 삶,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선생님들의 선택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학기 준비물 확인이에요. 신학기에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신학기 준비물이랑 수업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물 목록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했는데, 영화반, 유아반의 준비물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두 가지 예시를 실제 사용했던 그 파일 폼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린이집 영화반에서 활용한 준비물 목록이에요. 원마다 준비물 차이는 있겠지만, 영화반 같은 경우 유아반과 동일하게 물티슈, 칫솔 같은 이런 준비물도 있지만, 턱받이, 애착 인형 같이 영화관 발달 수준에 맞는 준비물도 있어요.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활용했던 신학기 준비물 목록표인데요. 서류들도 많고 개별 준비물도 많죠. 특히 차량 탑승 여부는 잘 체크를 해야 누락되는 일도 없고 차량 탑승 동의서도 따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했고요. 방과후반을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따라서 재직 증명서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칸은 두 칸으로 나눠서 부, 모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신학기 때 준비물 체크를 제대로 안 해서 누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고 부모님께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물어보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없게 꼼꼼하게 이렇게 목록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용했던 신학기 목록표를 공유하도록 할 건데, 신학기 준비물은 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목록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들 개별 물건에 이름표를 붙이기예요. 센스 있게 모든 물건에 다 이름표를 부착해서 이렇게 오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개별 물건에 이름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분실되거나 섞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이름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름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모든 물건을 수기로 다 작성을 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벨 이름표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붙여줬어요. 이 라벨은 군 라벨이라는 곳에서 나온 3260번 라벨이에요. 라벨 구입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맞는 폼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폼에 맞게 입력해서 인쇄하시면 이름 스티커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라벨 스티커를 활용하셔서 모든 물건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열 체크예요. 학기 초에 특히 어린 연령일수록 열감기를 걸리는 일이 잦기 때문에 열 체크나 건강 상태를 부탁하는 부모님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여기서 잠깐 친한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을 크게 감동시켰던 그런 사례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모님들께서 열 체크를 원하실 때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열 체크표에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하고 하원할 때그 작성했던 표를 부모님께 드리면서 그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열 체크표를 받은 학부모님께서 병원을 갈때그 표를 그대로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도 정말 극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기도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괜찮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반에 적은 인원수인 영아반이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반에 15명 이상씩 지내게 되는 그런 유아반이라면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하는 것은 어렵겠죠. 저는 실제로 아이들 열 체크를 할때 증언해서 그리고 점심 먹기 전, 하원하기 전 이렇게 세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세 번을 이렇게 열체크를 하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열체크 표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차량으로 하원을 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뭐 생활수첩에 넣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도보 하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여드리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진짜 감동을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열체크 표를 학급 인원수와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셔서 학부모님들께 학기 초부터 감동과 신뢰감을 팍팍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유아들의 전달 사항 및 특이사항 체크하기예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학부모님과 신뢰관계 맺는 방법 영상에서 영유아표를 4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서 전달 사항을 작성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사용했던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에 아이들의 수가 많다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반을 접어서 붙이면 딱 4분의 1 사이즈가 나오고요. 앞뒷면으로 모두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특이사항에 기록을 해놨는데 부모님과 헤어질 때 우울한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당연히 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따로 이렇게 전달 사항이나 특이사항 표에 기재를 해놨고 하원 시 전화나 아니면 구두로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새로운 어떤 친구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요. 특히 학기 초에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교실에서 발생을 했을 때그 부분은 절대로 누락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전달 사항에 기록을 하시는데 그 상황이 만약에 친구랑 싸워서 다쳤으면 어떻게 하다가 싸웠는지 아니면 뭐 혼자 걷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짜 구체적으로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셔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모님께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다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하세요. 이렇게 학기 초에는 학부모님들과 진짜 많이 소통을 해야 하고 하면 할수록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초임 선생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달 사항을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아요. 어린이집 영아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변 횟수나 대변 여부를 표에 추가를 해서 기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영아반은 또 낮잠을 자죠. 낮잠 시간에 뭐 자는 아이도 있지만 자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잠 여부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기재를 해서 하원할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초담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은근히 서로 비교가 되는 일도 있고 두 명의 교사가 한 반에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몰아서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예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서로 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1번 교사는 아는 내용을 2번 교사는 모르는 경우 전달 사항이 누락이 되는 경우로 인해 곤란해지는 일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전달 사항 표를 교실 문 옆에 부착을 시켜 놓으시고 관찰된 부분이나 전달 사항을 꼼꼼하게 기재를 해서 함께 공유하시면 두 교사 모두 꼼꼼한 교사, 섬세한 교사, 서로 잘 소통하는 그런 교사의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같이 윈윈할 수 있겠죠.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선생님들을 위해 제가 한 가지 폼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개별 결과물 체크표예요. 부모 참여 수업 동의서 같이 서류 체크표로도 활용 가능한데 주로 저는 개별 결과물을 아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했었어요. 유아반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한 반에 인원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원에서 원하는 그런 개별 결과물은 내야 하고, 계집단으로 하기에는 아이들 개별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저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을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표예요. 개별 결과물을 완성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를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작품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도 신학기 준비하실 때, 여러 장 인쇄해서, 4분의 1 사이즈로 자른 후에 그 자른 종이들을 다 모아서 큰 집게 있죠. 대형 집게로 딱 집고 학기 내내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학기 초부터 임팩트 있게 학부모님께 신뢰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써니쌤의 영상 포인트는 내가 우리 아이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반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느끼게 하자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학부모님과 신뢰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8폼들은 써니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라는 제 블로그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써니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